지금 가장 뜨거운 K-POP의 모든 거 생방송 더쇼. 안녕하세요, 돌아온 더쇼의 꽃이형 조미입니다. 네, 또 놀라운 스페셜 MC 빅스의 막내 혁입니다. 네, 오늘 더쇼에서는 팬들에게 큰 죄를 지은 K-POP 스타들을 공개 수배합니다. 아, 무슨 죄로요? 바로 팬들의 마음을 사정없이 훔쳐간 죄라고 하는데요. 그럼 저도 네. 고백할 거 있습니다. 아니, 혁 씨는 뭐예요? 바로 저의 귀여운 매력으로 더쇼 MC 자리를 노린 죄. 아이고. 아, 맞네요. 맞아. 그럼 저는요, 자꾸 보고 싶게 사랑스러운 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제 멘트 안 받아주실 거예요? 네. 이렇게 네. 팬들의 마음을 훔친 네. 11월 마지막 주 더쇼 초이스 후보를 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11월 마지막 주 더쇼 초이스를 여러분이 직접 뽑아주세요. 네, 한국 팬 여러분은 유료 문자 메시지로 샵 1119로 중국 팬 여러분 홈페이지에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더쇼 초이스를 수상한 빅스의 1위 퍼포먼스가 엄청난 화제였잖아요. 아, 그랬죠. 제가 또 홍빈이 형을 훌렁 벗겼습니다. 네. 네, 팬들에게 큰 선물 주셨던 거죠? 네, 이처럼 팬들의 응원에 보답하는 스타들의 1위 공약도 나날이 진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쇼가 분석했습니다. 1위 공약의 모든 것 기대해 주시고요. 그 전에 버스킹으로 다져진 실력파 루키 로드보이즈를 만나볼게요. 더쇼 플레이! 더쇼 컴백 인터뷰! 걸그룹 비율 종결자 나인뮤지스 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나인뮤지스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K-POP의 섹시 여신하면 역시 나인뮤지스인데요. 이번에 어떤 느낌의 섹시함을 보여주실 건가요? 네, 이전에 보여드렸던 파워풀한 섹시랑 다르게 이번에는 청순한 면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나인뮤지스만의 섹시함을 또 어떤 퍼포먼스로 보여주신지 궁금해요. 네, 저 이번 포인트 안무는요, 두더지 춤인데요. 보여드릴게요. 네. 하나, 둘, 시작. 잠은 안 오고 배는 고프고 자꾸 네 생각이 나 네, 드라마 다초에 이어 올해 벌써 세 번째 활동입니다.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이번에 여러분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그런 무대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잠시 후에 더쇼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나인뮤지스의 컴백 무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잘생긴 옆집 오빠 같은 새싹 꽃미남돌 스누보를 만나볼게요. 더쇼 플레이! 드디어 컴백 인터뷰, 이번에는 치명적인 골코시의 주인공 EXID 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부스테걸 EXID 안녕하세요, EXI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ID 하면 역시 유니크한 섹시 아이콘인데 차별화된 섹시 비결은 뭘까요? 아무래도 남다른 근육과 또 다부진 골격 뭐 이런 것들이 저희를 좀 더 건강미 넘치고 좀 멋있어 보이게 만들지 않나 싶어요. 네, 그렇다면 오늘 무대에서 멋있는 섹시함 어떻게 보여주신 건가요? 네, 저희 EXID가 포인트 안무를 통해서 무대에서 섹시함을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네. 저희 포인트 안무가 엄지를 이렇게 물고 엉덩이를 살랑살랑 흔드는 춤인데 네. 한번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 네, 보여주세요. 네,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빙컷, 빙컷. 전체 또 이렇게 맞아요? 감사합니다. 무대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만약 이번 앨범으로 1위를 하게 된다면 혹시 팬 여러분들께 어떤 이벤트를 준비하셨나요? 저희가 파트 바꿔 부르기 공약을 한번 실행해보고자 하는데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걸크러쉬 섹시돌 EXID 무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네. 네, 카리스마 워리어 BAP가 애교 배틀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네, 과연 무슨 일이 생긴 건지 BAP의 5초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소녀들의 히어로 몬스타엑스를 만나볼게요. 더쇼 플레이! 한국의 SBS 플러스와 중국 초도가 공동 제작하는 생방송 더쇼. 최고의 K-POP을 여러분 직접 뽑아주세요. 네, 사전 투표와 관련된 내용은 SBS MTV 트위터와 투도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더쇼 초이스를 뽑는 실시간 투표 중간 집계 상황을 확인해 볼까요? 먼저 한국의 실시간 문자 투표 현황입니다. 현재 빅스가 앞서고 있고요. 중국의 홈페이지 투표 형황입니다. 중국에서는 이용기 씨에게 많은 응원 보내주고 있는데요. 한국과 중국 팬이 함께 뽑는 더쇼 초이스. 마지막까지 투표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올겨울 차트를 뜨겁게 달굴 컴백 스타들을 만나볼 시간이죠. 먼저 더욱 성숙해진 감성 보이스 박시환 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네. 역대급 섹시함으로 돌아온 나인뮤지스가 찾아갑니다. 더쇼 플레이! 더쇼 컴백 인터뷰. K-POP을 대표하는 명품 밴드 FT&L의 보컬이죠. 이용기 씨를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용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뷔 9년 만에 솔로 가수 이용기로 변신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일단 가슴 한켠이 굉장히 외롭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기분이기도 하고요. 신인 같은 마음입니다. 아, 네, 오늘 드슈 팬즈 위한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오늘은 저의 앨범 수록곡에 네. 인형이 될래요라는 노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기대되는데요. FTR랜드에서 솔로 가수 이용기로 도전하는 첫 앨범인데 만약 1위 트로피를 받게 된다면 어떤 공약을 보여주실 건가요? 아, 만약에 정말 받게 된다면 네. 그 슬픈 노래를 네. 정말 활짝 웃으면서 한번 불러볼게요. 활짝. 그 공약 꼭 볼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주 뜨거운 승부를 펼치고 있는 더쇼 초이스 후보들의 무대를 만나볼까요? 사슬에 묶인 사랑의 노예 픽스, 골크러쉬를 자극하는 EXID의 핫 컴백 무대에 이어 더 깊어진 카리스마 BAP가 찾아갑니다. 더쇼 플레이! 한국과 중국빈이 함께 보는 더쇼 초이스. 2주 연속 더쇼 초이스에 도전하는 빅스가 또 한 번 영광을 차지할지 아니면 새로운 주인공이 탄생할지 박빙의 승부가 펼쳐진 오늘의 결과는 잠시 후에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아, 이제 남은 후보들의 무대를 소개해야 되는데 아, 이분 남자들의 적입니다. 저. 아니 왜요? 눈치 없이 잘생겼지. 거기다 또 눈치 없이 노래까지 잘해요. 오, 전 좋은데. 여심을 사로잡는 명품 보컬 이용기 씨가 더쇼 팬들을 위해서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다고 하고요. 네, 그 전에 아찔한 신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퍼포먼스의 여왕 브라운 아이드 걸스를 만나볼게요. 더쇼 플레이! 네.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 생방송되는 더쇼. 이제 양국 팬들이 선택한 더쇼 초이스 주인공 확인해봐야죠. 네, 투표 결과 공개해주세요. 먼저 한국의 실시간 문자 투표 점수입니다. 빅스가 크게 앞서고 있고요. 중국의 실시간 홈페이지 투표 점수입니다. 홍기 씨가 높은 점수 받았습니다. 네, 여기에 음원과 동영상 집계, 네티즌 선호도로 합친 결과 11월 마지막 주 더쇼 초이스의 주인공은 홍기 씨 축하합니다. 네, 더쇼 초이스 홍기 씨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오, 뭐지?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더쇼 초이스 수상 축하드립니다. 앵콘 무대 준비해 주시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공약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인사는 스페셜 MC 혁식께 부탁드려 볼까요? 네, 지금 가장 뜨거운 K-POP의 모든 것 생방송 더쇼.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